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선거 사기를 기획하거나 또 선거 사기를 추진한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가장 감추고 싶은 게 있을 거라고요. 가장 숨기고 싶은 것. 본인들이 짐승이 아니고 동물이 아니고 본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가슴이나 심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중에서 다른 것은 그렇게 좀 찔리는 게 없는데, 야, 저거는 이제 밝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을 거라고요. 저는 이제 글을 많이 쓰는 사람이니까 선거 사기꾼들의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 선거 사기꾼들이 뭘 가장 부끄러워하고 좀 찔릴까. 그 부분을 여러분 오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거 사기꾼들이 가장 숨기고 싶은 것, 감추고 싶은 것, 그게 있죠. 그 선거 사기꾼들이 남긴 스모킹건과 같은 그런 육안으로 그대로 보통 시민들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증거물입니다. 이 내용을 공데일리 신문에서 다뤘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선거 사안에 대해서 좀 더 내가 살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2020년 8월부터 이게 선거 섹션이나 칼럼 섹션이나 오피니언 섹션을 들어가시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부정선거의 증거물들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한 4개월이 지났을 때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가지고 이런 증거물들이 그냥 흘러가도록 해서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공데일리 신문을 만들어서 이 선거 섹션을 만들어 가지고 자료를 다 축적해 왔습니다. 아마 이제 수사관들은 그냥 여기 이것만 여러분들 한 며칠 동안 보게 되면은 뭐 단박에 뭡니까? 그 사건 포인트를 그대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수사를 다 해놨으니까. 무급 수사관들이 3년 뭡니까? 한 6개월 정도 작업을 한 것이 다 선거 사기꾼들이 가장 숨기고 싶은 것은 수십 장의 여러분들 당일 투표지를 한꺼번에 철지선에 줄자를 대고 자르다가 남긴 뭉텅한 종이 모양입니다. 선거 사기꾼들은 빳빳한 사전투표지는 형상복원용지를 사용했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이것을 대법관들은 비호하였으나 당일 투표지 절취선을 수십 장씩 찢다가 남긴 뭉텅한 종이 뭉치는 그들이 해명할 수가 없다. 권력을 훔친 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될 것이다. 선거 사기꾼들이 가장 숨기고 싶은 게 뭘까? 선거에 대한 특별한 배경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그냥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 저 사기꾼들이 진짜 거짓을 했구나 라는 강력한 확신을 주는 증거물일 것이다. 여러분 이 증거물 가운데서 선거 사기꾼들이 가슴이 철렁한 증거물이 이걸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인천연수월 재검표 현장에서 나온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뭉퉁한 거 이거 어떻게 한 겁니까? 자를 딱 대가지고 절지선에 줄선에다 대가지고 이 정도면 한 좀 욕심이 많았네요. 이 정도면 한 50장에서 100장 정도 되겠죠. 50장 100장을 여기 위에서 이러면 딱 잡아가지고 밑으로 확 찢은 겁니다. 왼손으로는 줄자를 딱 손에 대고 우리가 이러면 잘 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우리가 집에서 종이를 한 장 한 장 자르지 않고 한 10장 정도를 그 대자 같은 걸 딱 놓고 힘을 딱 가함에 다해가지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당기면서 자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왜 똑같은 짓을 했느냐. 이거는 법원이 투표함을 제출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일단 이 사람들이 충분한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수만 장의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당일 투표지 위조 투표지 사전 투표지 위조 투표지 그리고 거기다 다 기표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굉장히 고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전산 조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했고 그다음에 지역선관위나
선거 사무요원들이 협조를 했겠지만 이런 위조 투표지를 제작해가지고 투입하는 데는 지역 선관위가 많이 관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적 쇄신이 없으면 선관위는 계속해서 이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 투표함을 제출해야 되는데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발표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하고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후보별 득표수의 진짜 개수가 다르니까 투표함을 다 갈아치워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인천 연수울 같은 경우는 투표함 하나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투표함이 여러 개가 있을 거라고요. 뭐 예를 들면 인천 연수울 무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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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마다 뭐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니까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 당일투표 득표수를 다 맞춰가지고 집어넣어야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런 몇만 장을 다 가위로 어떻게 자릅니까? 그 직위원이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해 놓은 게 뭔가 하니까 우리가 늘 하듯이 대자 같은 거를 이용해 가지고 딱 된 다음에 뭡니까? 수십 장씩 찢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좀 성실했으면은 한 20장 정도 태울 내 가지고 다 했으면 됐겠는데 이 같은 경우는 내 생각 거의 100장 단위로 잘란 건데. 그러니까 위에서 쫙 잘랐는데 밑에까지 자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이름 잘라놓으니까 이렇게 뭉텅하게 남은 겁니다. 이게. 이거는 뭘 이야기하냐. 위조된 당일 투표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또 뭘 이야기하냐. 법원에 제출된 모든 투표함의 투표지들을 다 갈아치웠다는 겁니다. 이 이름 하나가 인천 연수원에서 일어난 사건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지금 어떤 꼬라지를 이름들 치러지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전산 조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도하겠지만 지역선관위에 상당히 많은 수가 이름들이 이 부정선거에 관여한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걸 누가 제작하겠습니까? 전국에 130여 개 정도의 선거 무효소송이 있었는데 법원의 증거보전이 이름 정확하게 몇 군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데서 중앙선거관리는 다 다루지 못할 겁니다. 이 지역선관위 관할하에 있는 투표함 속에 누가 그걸 통과를 했겠냐 이야기죠.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처럼 뭡니까 생생하게 4.15 총선의 부정선거와 선관위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산조작을 통해가 여러분들 득표수 조작은 물론이고 위조한 실물 투표지를 어떻게 투입해가지고 투표함 통과리를 했는지가 그대로 보여주는 그야말로 뭡니까? 그냥 교과서적인 그런 증거물인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이러면 그 양반들이 이야기하겠습니까? 형상복원 투표용지?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온 투표용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상시하게 잘 적어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시죠. 사진 설명, 줄자를 절지선에 맞추고 힘을 가한 상태에서 수십 장을 한꺼번에 위로부터 아래로 당기면서 자른 흔적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집에서나 직장에서 여러 장의 종이를 동시에 자를 때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줄자를 대고 위로부터 아래로 잡아당기면서 자르곤 합니다. 깔끔하게 잘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끝부분에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뭉텅이 종이 흔적이 남을 때가 많습니다. 법이 정한 대로 혹은 투표소 관행대로 과의로 자르는 경우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결국 투표소나 개표소에 없었던 당일 투표지들입니다. 투표함 전체를 갈아치운 통과리의 유력한 증거이자 부정선거의 유력한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름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인천 연수원에 이름 참여했더니 권호용 변호사님이 제공한 사진인데 관련 여러분들 그런 변호인들이 조금 더 조직적으로 사진을 모으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증거물들이 나오겠죠. 이게 전국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예, 여러분 이거는 이제 오산시입니다. 오산시인데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여러 장을 함께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꼭 같은 모양의 종이 뭉치 모양이 생기는 겁니다. 몇 장을 함께 잘랐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입니다. 대자를 대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여러분들 쫙 잘랐는데 당겼는데 당겼는데 예, 마지막 부분이 깔끔하게 찢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런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원래 이름들 투표소에서 당일 투표소에서 한 장 한 장 가위로 잘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남을 수가 없고 여러 장이 꼭 같은 종이 뭉치 모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오산시 경우거든요.
오산시하고 인천 연수리 이 정도가 되면은 다른 데는 안 했겠냐. 다 했을 거는 아니죠. 재검표를 대비해 가지고 법원에 제출된 투표함 속에 모든 투표지들 다 가짜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다 위조해가 가짜 후보별 득표수를 발표하고 법원에 제출한 투표함 속에 다 가짜 실물 위조 투표를 투입해가 여러분들 재검표를 하게 하고 이런 짓을 뭡니까 세금을 먹고 이런 사는 선관위가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저는 단호하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는 선관위가 주도한 선거 범죄입니다. 선관위가 주도한 득표수 조작입니다. 선관위가 주도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입니다. 선관위가 주도한 사전투표 득표수 증가와 감소 작업인 겁니다. 주범은 누구다? 더불당입니다. 더불민주당. 더불민주당이 모두 다 공짜표를 퍼먹는 뭡니까? 주역이고 그게 부역 협력한 공범이 누구다? 선관위의 관련자들이겠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 밝혀졌으니까. 이 책을 통해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권오영 변호사님이 제공한 이 증거물까지 나오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줄자를 사용해서 수십 장씩 한꺼번에 자른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당일 투표지들입니다. 수만 장의 당일 투표지를 위조로 만들어서 투표함마다 후보율 숫자를 맞춰 투입하기 때문에 지루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작업을 한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한 사명감에 불타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빨리 마무리하고 싶었을 것이고 이를 위해서 줄자를 사용해서 수십 장씩 처리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을 것입니다. 한꺼번에 잘랐기 때문에 잘려나가지 않은 종이 뭉텅이와 일치하는 것은 수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서 없었던 당일 투표지만을 알 수 있습니다. 투표함 전체를 통과리한 증거물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나오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줄자를 사용해 가지고 모든 투표지들을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투표지들을 다 바꿔치기 해야 될 이유는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조작을 통해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다 위조해 가지고 발표했기 때문에 위조해서 발표한 것은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가 발표한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 저런 보궐선거까지 모든 선거 데이터를 다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선거무마다 여러분들 분석한 결과 모두 다 규칙을 이용해서 만든 것이 확인된 것, 확정된 사실입니다. 이거는 뭐 토론 주제가 아닙니다. 어느 정신 나간 여러분들 교수는 토론하자 이야기했는데 정신이 나간 겁니다. 확정된 사실입니다. 숫자를 분석해가지고 숫자의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규칙을 이용해 숫자를 다 만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무튼 이런 일들이 더 많은 국민들이 이런 선거 조작을 확인하고 나라를 구하는 일에 힘을 더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를 해부한 도둑놈들 시리즈가 더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큰 힘 작은 힘 모두 다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